하이밀 미리일기 9탄. 네, 오늘은 제가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시다시피 저희 엄마의 집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엄마의 맛있는 집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뭐부터 소개하지? 일단은 밥. 엄마, 이게 무슨 밥이? 잡곡밥인가? 이게 잡곡밥.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 된장찌개. 그 다음에 반찬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으로. 이거는 소세지 볶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백김치. 그 다음에 이건 열무김치. 이건 저희 엄마가 직접 볶은김치. 그 다음에 이거는 깻잎. 그 다음 부추김치. 이게 진짜 짜파게티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찜. 도토리묵 무침.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갈비. 마늘, 버섯. 네! 네, 이렇게 저희 엄마의 집밥을 한번 소개해 봤고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시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된장찌개부터. 역시 맛있어요. 맛있어요. 땡긴. 깻잎을 밥이랑 같이 그다음에 이건 갈비. 볶음김치도 계란찜. 소세지 볶음. 이것도 진짜 맛있어. 백김치. 이건 열무김치. 진짜 맛있는데요? 제가 쌈을 한번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좀 올려주고, 쌈장, 뭐 올릴까? 부추김치. 라면아.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집밥을 소개해드리고 먹어봤는데, 그럼 이제 가족들이랑 또 맛있는 밥을 이제 이 메뉴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라이언 미리일기 9탄도 진짜 재밌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로 10탄, 그리고 11탄, 12탄 등등등 다양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